이 풀이 가시상추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이 가시상추는 귀화식물로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가시상추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알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쓸모없는 잡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가시상추는 항산화 물질 등 각종 영양 덩어리가 듬뿍 들어있어 약재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약초입니다. 가시상추는 맛과 꽃 모양이 상추를 닮아서 가시상추라고 하는데 지금 잎이 연하고 가시가 달리지 않을 때 이 가시상추 잎을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생으로 쌈을 싸서 먹으면 좋고 겉절이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으며 아니면 통째로 캐서 고들빼기처럼 김치나 장아찌로 담가 먹으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쌉싸름하지만 상추나 쓴바귀, 민들레 등 기타 쌈 종류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쌈채소가 됩니다. 가시상추는 조금 더 자라면 줄기 아래와 잎 뒷면 부분에 거친 가시가 생기고 너무 거칠어져 그때는 나물로는 먹을 수 없고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것을 효소로 담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는 상추처럼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은 상추와 비슷한 유액으로 그래서 상추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상추나 고들빼기, 쓴바귀, 민들레처럼 약간 쓴맛이 있는 것들은 약간 독성이 있어 생식으로 먹을 때는 찬물에 5시간 정도 담갔다가 먹어야 합니다. 가시상추의 줄기나 잎을 자르면 우윳빛 즙액이 나오는데 이 즙액이 알카로이드 성분인 락투세린과 락투신 성분으로 진정 및 진통에 효과가 있으며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어 가시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게 됩니다. 가시상추는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 화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진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개선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시상추는 비타민 A와 엽산, 당 성분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녁에 가시상추를 쌈으로 먹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시상추를 생즙 내어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한 잔씩 마시면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화병을 진정시켜줍니다. 가시상추는 상추처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시상추는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기분장애의 일종이며 감기처럼 쉽고 흔하게 걸리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감기와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심해지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 가시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세린 성분은 우울증 개선에 좋은 성분입니다. 가시상추는 치아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가시상추 추출물을 활용해 치주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등록했습니다. 그만큼 가시상추가 치주질환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상추에서 추출한 천연물은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의 버금가는 강한 항균력을 보여주며 치주염 원인균에 대해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충치, 풍치, 잇몸질환, 치주염 같은 치아질환에 이 가시상추를 달여 마시면 잇몸질환이 치료가 됩니다. 가시상추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시상추의 하얀 즙액인 락토세린과 락토신 성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상추를 꾸준하게 달여 마시면 무릎 통증을 비롯해서 각종 통증들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시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시상추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은 눈의 신경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가시상추를 쌈으로 많이 드시거나 말려두었다가 달여서 차로 마시면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가시상추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어서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과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고 달여 마시길 권합니다. 가시상추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캐서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가시상추 말린 것 8에서 13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가시상추를 생즙 내어 요구르트 등에 섞어서 하루 한 잔씩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각종 통증을 없애주는 가시상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